전 세계 유수 영화제 62개 부문에서 수상한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촬영지 아레초는 이탈리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영화 속 주인공 귀도를 찾아 아레초를 찾기도 하지만 미술사에 관심을 두는 분이라면 아레초를 방문하는 목적으로 성 프란체스코 성당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연작, 성 십자가의 전설을 찾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성 십자가의 전설 프레스코화는 그의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예수 십자가에 대한 중세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15세기에 활동하며 전통적인 종교 장면을 그린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자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회화의 원근법에 관하여라는 저술로 르네상스 미술에 많은 영향을 끼친 화가입니다. 프란체스카는 15살에 화가로 도제 생활을 하고 재능이 뛰어난 수학자이기도 했는데 작품에서는 종교하고 사실적인 세부 묘사를 나타내며 어떤 특정한 화파를 따르거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표작으로는 파치가의 위촉을 받아 그린 아레초의 성 프란체스코 성당 안의 재단 벽화, 성 십자가의 전설로 이 벽화는 높고 큰 벽면을 3단으로 나누어 황금전설 이야기를 12장면으로 그렸는데 15세기 이탈리아 최고 걸작으로 꼽힙니다. 또한 수학에 관련된 3편의 논문을 쓰며 아르키메디안 입체를 복원하는 등 다면체 연구와 함께 회화의 원근법에 관하여에서 원근법에 대한 기술로 르네상스 미술과 건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십자가 전설 연작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의 여왕 이야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데 화면 좌측 시바의 여왕이 행렬을 뒤로하고 무릎을 꿇는 장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만든 들보를 밟은 여왕은 그 순간 훗날 이 나무가 그리스도 십자가 처형에 사용되는 환영을 보고 무릎을 꿇고 이를 경배를 합니다. 이어지는 화면에서는 화려한 솔로몬의 신전을 상징하는 코린트식 기둥과 높은 천장이 있는 홀에서 시바의 왕과 솔로몬 왕이 만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솔로몬 왕은 황금색 가운을 걸친 지혜로운 노인의 모습으로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 화면 중앙의 기둥의 옆모습으로 그려진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인물은 프란체스카의 후원자인 조반니라는 인물로 위엄을 보이고 있으며 조반니 옆에 검은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고향인 산세폴크로에 있는 작품으로 부활한 예수의 모습을 중심 주제로 하고 있으며 정면을 똑바로 보고 서 있는 예수의 자세에서 기독교 정신에 대한 엄숙함을 자아냅니다. 그림의 배경은 가운데 예수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겨울의 풍경을, 오른쪽에는 여름의 풍경을 그렸는데 관람자로 하여금 계절의 변화가 예수의 재탄생을 설명해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림의 아랫부분에서는 병사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에서도 역시 예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으며 부동에서 행동으로, 잠에서 깨어남을 표현함으로써 불멸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림 속 병사들 가운데 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무덤에 등을 기대고 있는 병사가 화가 프란체스카라는 설도 있습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수학자 성 십자가 전설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의 여왕과 예수의 부활 두 작품들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